오늘 습한 날씨에 폭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계속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많습니다. 모레까지 이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20에서 80mm가량의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유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오전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대부분 25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32도, 거제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산청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합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는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